자, 여기는 친칠라 서버고요. 서버 이름이 친칠라야. 우리의 긴 머니 서버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 서버에 와서 했던 건 바로 여거지였던 거거든요. 오마 깜짝이야. 내 허물어버릴 예정이야. 그리고 여기는 그냥 철공장 하나 만들려고 NPC 모아뒀던 곳인데 망했어. NPC 다 죽어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전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누모 씨의 집에 가서 먹을 것좀 약간 갖고 오죠. 냠냠냠냠냠냠냠. 먹을 거 하나쯤 있겠지. 쏘. 고기. 고기를 가져와라. 주룩. 고기 가져가는 건좀 너무하니까, 이 연어 갖고 가자. 괜찮아, 이거 다 나중에 다 다시 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에이, 뭐 교환하지 뭐. 이거 불사해도 꽤 비싼 건데, 이거랑 교환합시다, 10개랑. 뭐이 정도면 뭐 문제없는 교환이었어. 쉐도우 이거 그냥 안 보나 깔 건데 깔끔하긴 하네. 아이 미친. 일단 자죠? 예, 밤 무서우니까. 다다다다다다. 여기서 자야지. 자, 이제 우리 내가 할 것은 일단은 제 창고를 만들어야 돼요. 창고를 만들어서 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내가 좀 저장해둘 공간 그거를 좀 만들까 합니다. 일단 도끼가 있으니까 나무를 캐서 나무집 만들죠. 이 나무는 싫어. 이 나무는 좀 멋이 없거든요. 아, 메디케이드님 어서오세요. 요 나무는 캐기도 귀찮고 자작나무가 짱이지. 예. 자작나무로 하자. 자자쿠 나무. 저 뭐야? 원래 여기가 인간 농장 제1호였는데, 어, 뭐야? 망해갖고 2호로 넘어갔는데 2호도 망함. 그래서 이제 3호 만들어야 돼. 프레임 뭔가 많이 끊겨 보여요? 방송에서 지금 뭔가 많이 끊겨 보이나?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예전에도 이거를 60프레임으로 해야지만 문제없이 방송에서도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안 끊기고 보이죠? 그렇게까진. 아니! 저 스켈레톤 아침인데 왜불안 타? 뭐야!
불탄다. 이제 괜찮죠? 예. 깔끔하게 잘 보이죠? 프레임도. 자작나무를 좀 심으려고 했는데, 자작나무 씨앗이 안 보이네요? 그럼 소나무도 좀 캐자. 수년이라고?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무슨, 뭐, 지하에 무슨 공장이 있는 것 같은 소리 났는데, 방금? 제가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완전 안 끊겨 보이기만 하면 돼요. 예. 일단 오늘의 목표는 농장 자동화를 하나 만드는 것. 그거긴 한데, 뭐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일단 나무를 좀 캐서 집좀 만들고. 뭐야? 이게 왜 나와? 막대기가 왜 나와? 뭐야? 나무를 캐면 막대기도 나오던가? 뭐지? 저런 건좀 처음 보네. 많이 끊기진 않은데 씨앗 돌 살, 어, 돌 돌릴 때 살짝씩 그런다고요? 그런가? 뭐 약간 끊기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것저것 시험해 보자. 그러면 최대 프레임을 VSYNC 이건 뭐야? 모니터 프레임율로 제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 이거 30프레임 된것 같은데? 자, 프레임이 어디 써 있더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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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왜 프레임이 안 보여? F. 아, 왼쪽 위에구나. 48프레임, 57프레임. 완전 가변이네. 이러면 내가 플레이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아이, 귀찮다. 에이, 60으로 해, 그냥. 예. 60으로 타입 보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난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닌가 봐. 원래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데. 올라가자. 이 밭은 나중에 사용해야겠다. 아, 나 씨앗 얻어야 됐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씨앗은 안 얻고 이것만 하고 있네. 아이템 가져감. 블록이 부서짐. 블록이 부서지고 있음. 좀비가 그르렁거리는 소리. 주변에 좀비 있나 봐요.
어디 보자. 그러네. 이제 이 나뭇가지도 나뭇가지가 막대기인데 이제 막대기도 떨어지네. 아, 이거 막대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나뭇가 그 씨앗만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옆에 있는 거 보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무제한을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한번 달려볼까? 따라다따따. 아닌가? 아, 끊겨 보이는데 뭔가? 아니, 뭔가 끊겨 보여. 뭐라고 해야 되지? 내 화면이랑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나는 엄청 부드럽게 보이긴 하거든요. 난 엄청 부드럽게 보여, 진짜. 뽀드럽게. 일단 달려보자 다시. 이거 좀 설정을 해놓고. 이게 60프레임이 한계라서 그런가? 예전에 어찌어찌해서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좀 나아졌나? 지금은 좀안 끊기죠.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자자. 좀비 나올라. 아까보다 덜한 것 같죠? 침대 왜 저러냐고요? 네, 침대의 계단입니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뭐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커서 캡처. 안티시트 기술로 문제의 호환식 반식 사용. 서드 파티 오버레이. 여기서 60으로 하고 꺼졌고 그래픽 화려하게. 이러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내더 끊겨 보이는데? 더 끊겨 보이네. 이게 낫네, 그냥 무제한이. 이게 지금 프레임이 가변돼서 그럴걸요? 지금 30프레임 나왔다가 50프레임 나왔다가
막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냥 뭐이 상태로 하자. 귀찮다 이제. 갑시다. 이거 그거 깔아서 그래요. 쉐이더. 쉐이더 깔아갖고 사양이 좀 높아졌음. 어슷. 자, 하던 거 하자. 일단은 저희 집 창고를 만들 거고요. 창고는 요 나무로 하자. 염. 아직 모자르거든요. 누가 이런 거 짚어먹었냐? 이 정도쯤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니, 한참 모자랄 텐데. 이 정도쯤 하고, 집을, 좀 평평한 데다 짓고 싶긴 한데. 뭐, 바로 여기다 짓자. 자, 집의 정석. 네모난 거죠? 하나, 둘, 셋. 아, 이거 쉐이드 껴서 잘안 보여. 하나, 둘, 셋, 넷, 여섯. 10칸 정도.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 미친. 자, 기본 토대로 이렇게 해주고, 아, 그거 갖고 잠깐만. 이거 그거랑 하는 게 똑같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거랑 똑같네. 마크에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무슨 석책판인가 뭐 NPC 직업 생기는 뭐 그런 게 새로 나왔어요. 그걸로 막 계단도 만들 수 있고 그러던데 똑같네요, 어차피. 자, 대충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 하나 둘 북한을 없애주고 여기도 하나 둘어두칸어 여기까지. 아, 여기 그리고 여기도. 딱 해준 다음에 하나 둘셋어 셋까지만 할까? 셋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세 가지 있나? 자꾸 까먹어. 세 가지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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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에? 둘,
둘, 넷, 여섯. 여섯 가지 했잖아? 그지라서 다이아몬드도 없다. 요시. 오케이, 기본 토대는 됐다. 그 다음 똑똑똑똑 똑똑똑똑똑똑. 어, 모자라. 아니, 옆판이 아니야. 아, 침대 하나 갖고 올걸. 침대를 안 갖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아, 삽 하나 만듭시다. 어차피 철은 있으니까. 오케이, 바리. 좋아. 이렇게 하고요. 뭐야? 집을 좀 넓게 하면은 외관 짓기가 좀 힘드니까 좀 작게 하자. 자야 되는데. 아! 아, 젠장. 역시 예상대로 모자르다. 일단 침대 하나 갖고 오자. 침대, 침대. 숨 자고요. 유리 몇개 있으면 좋은데. 아, 유리가 없네. 일단은 임시 가벽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 잠깐만. 뭐 뭔가 이상. 아, 뭐 괜찮겠지 뭐. 괜찮아.
그리고 여기 몇개 아까 했던 거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주변에 있는 나무 다 캐버려야겠다. 도끼. 유명 4개 있네. 4개면 충분하려나? 헤헤헤헤헤헤. 아니야. 어차피 뭐 여기도 평탄한 지역도 안돼 있는데 뭐 여기 안에 뭐 하나 있다. 아, 이 괴물 나무 진짜 이 속에도 하나 있을 텐데. 아, 눈부셔. 이 속에 하나 있을 텐데 분명. 백타 하나 있는데, 이 속에. 없겠지, 이제? 오케이. 좋아, 좋아. 많이 떨어지고 있구만. 일단은 2칸까지만 하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일단 임시 창고니까. 임시 창고 창고.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었더라? 요렇게였나? 요렇게네. 이렇게 하고 12개면 모자른 것인데? 어차피 이건 전부 다 나중에 완성할 거라. 그냥 일단 외관만 이렇게 만들어두고. 됐다. 이 정도면 내 임시집으로 쓰기 딱 맞아. 그다음에 상자를 만들고. 여기는 바로 창고방이죠잉. 딱딱 딱딱딱. 그리고 요렇게 하면 여기가 열리나? 열리네.
여기다 필요없는 것들 다 넣어놔. 이건 빼놔. 이것도 빼놔. 이거 내가 갖고 있어. 아니야, 갖고 있어.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또 용광로 몇 개, 용광로는 밑에다 만들어둬야겠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 좀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다이아가 없으면은 돌 캐는 게 매우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잠깐만, 저 뒤에 있는 거 뭐야? 깃발?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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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자. 약탈자 일반데? 저기요! 아니. 약탈자 에바인 것인데요? 어떡하지? 잠깐만. 일단 이거 넣어놔. 일단 지문 만들어. 지문. 됐다. 이러면 못 들어오겠지 뭐. 갔냐? 갔냐? 간거 같아. 무슨 약탈자가 내 집에 와. 에반댕. 자, 그러면 이제 좀 그거를 만들어 볼까? 여기가 가운데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사사니까, 사사, 여기다. 여기야. 아, 잠깐만, 이러면 뭘 올라가는 것인데. 땅 요렇게 가자. 삑사리 절대 안 나죠. 삑사리가 왜 나요? 여기를 내그 용광로 내려가는 곳으로 하자. 그리고 밤 됐으니까, 자, 안 됐네. 만들어주시고, 가자. 한 손에는 횃불. 자, 이제 12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때문에 쭉 내려가야 돼. 석탄 나왔으니까 석탄 좀 캐자. 근데 이 쉐이드는 좀 많이 어둡네? 불빛을 하고 있어도. 좀 많이 어두워. 잠깐만, 이거 왜안 나와? 이거 왜안 나오죠? 왜 겸씨가 안 나와? 석탄 캐는데 원래 겸씨 안 주잖아. 왜안 줘? 뭐야? 준다. 뭐지? 랜덤으로 바뀌었나? 주는 녀석이 있고 안 주는 녀석이 있네.
염염 먹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마가. 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잉. 오, 쉣. 철은 그다지 캘 필요는 없는데. 몇 개든 캐두자. 갓밥 만들 거 필요하니까. 이래서 철고장이 필요한데. 철안 캐려면은. 빨리 만들어버리자. 왜 우리 집 밑에 던전이 있는 거죠? 불안하기 싫이? 일단 밤이네요. 잡시다. 잘 버리고, 그리고 용광도 만들어주자잉. 두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두 개. 1, 3, 아니 3, 오케이. 가자. 아, 우리 집 밑에 엔더맨 살고 있는 거 에반데? 에반데? 아, 저기요, 엔더맨 씨. 아니, 딴데 가서 사셔요. 왜 여기서 살고 있어? 막아. 난 이대로 쭉 내려갈 건데 말이야. 저 오른쪽에 이거 자락 나오는 거 좋다. 만약에 갑자기 크리퍼가 다가오는 소리, 뭐 그런 거 뜨면은 좀 되겠다. 아, 그냥 지옥 가서 석영 캔 다음에 레벨업해서 인챈부터 할까? 아, 미친 던전. 잠깐만. 에반데. 광산 만드는 거냐고요? 일단 기초적인 우리 집 지하에 있는 광산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부숴갈 때 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친. 꺼져. 아! 크리퍼 여기 못 들어오겠지? 들어오네. 젠장. 또 터지겠네. 터져라 임마. 아, 미친 크리퍼. 막아, 여기. 막아버리고. 아, 이러면은, 아, 아까운데, 돌. 터가 안 좋다고요? 터가 안 좋은데, 살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마인크래프트인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 살수 있어야지. 그 어떤 안 좋은 지역이라도. 그리고 그는 결국 이사를 갔는데.
아니, 이거 어떡하냐? 던전인데. 물까지 흘러나오잖아. 습, 크리퍼, 미친. 도대체 몇명 나오는 거야? 너 저기서 터져. 그렇지. 크리퍼는 물속에서 터지면은 주변에 피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그 TNT도 마찬가지고요. 마인크래프트 기본 상식이죠잉. 일단 여기까지 연결돼 있고. 아, 미신 크리퍼 또 있어. 아, 잠깐만. 나 지금 갑옷 안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단 말이야. 딥다프네, 진짜. 네, 처음 알았다고요? 아니, 뭐, 지금 안 하셨으면 되지, 뭐. 요것을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해? 그냥 파. 여기를 파긴 팔 건데 여기는 막고 팔겠죠 아무래도. 갑자기 위에서 크리퍼 나오면은 저승길 행위니까. 여기 왜안 돼? 뭐이 정도면 못 오겠지? 아니야. 그 녀석들을 너무 약보지 마라. 이렇게까지 막아줘야 돼. 가자. 일단은 12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아직 28칸 더 내려가야 되네. 다이아몬드가 가장 적절하게 나오는 각도, 그것은 바로 Y12. 아, 이거 세 칸을, 오마야. 부서질 줄 알고 하나 더 갖고 왔죠? 이거 레일 설치하게, 아, 한칸더 했어야 됐었나?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더, 그냥 두 칸이 적당하겠다. 나중에 올라오기 쉽게 반블록도 하나씩 설치해갖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게 해야겠다. 25. 17. 거의 나왔네. 16. 15. 14. 13. 12. 오케이. 딱 여기까지가 커트라인. 자, 그럼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여기를 반블록으로 해주고 싶은데 여기를 하나씩 해야 돼요. 캐면서 이건 할 필요 없는데. 잠깐만, 이럴 필요 없잖아. 야, 이거 캐봐. 그리고 이렇게 설치해.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뭔가 계산이 이상하게 됐는데? 위에서부터 하자. 아래서부터 하니까 계산이 이상해.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점프하면서 가야 되는데, 밖에 이상한 녀석 있다. 다물로그를 설치하면은 한 시간씩 갈수 있죠? 뛰어갖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설치를 해볼까? 여기? 이거, 아, 이거. 이상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지? 원래 이상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하려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아 이거 빡센 작업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아 미친 개빡센 작업 될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씩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간단하게. 아, 미친놈아! 아니! 아! 와! 에반데, 문 열어놓고 약탈자 우리 집 안으로 내보낸 거. 아이씨.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나 지금 바쁘니깐.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되잖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 그냥 두개다 파자. 한 칸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칸씩 하면서 천천히 내려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내려갑시다. 이렇게. 그럼 여긴 캐야 되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도 캐야 되고. 이렇게. 와, 진짜 이거 너무 빡센 작업 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도 캐야 돼. 이게 아 대각선에서 완전 대각 그좀 곡선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인간이 왜 머리를 쓰겠습니까? 여러 방식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이거 말고 레일 깔자? 역시 레일이 최고시다. 레일 깔아버리죠. 이런 짓을 왜 하고 있어?
나중에 레일 깔면 되는 것인데. 이걸로 좀 이런 것좀 만듭시다. 다리하고 머리 이두개 만들어 놔야지. 가자. 괜히 귀찮은 걸로 일 소비했네. 여기도 말이야. 이런 거왜 했어? 귀찮게. 그냥 요렇게 하면 될 것이지. 차라리 그냥 다이아몬드를 캐지 말고 NPC를 키워갖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장간 NPC 키워갖고 그냥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사면 될것 같은데. 아이 그러면 되잖아. 내가 왜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자. 계획 변경. 계획을 변경하고 우선은 MC부터 납치를 해야겠어요. 우선 귀찮은 것부터 처리를 해야 나중에 편해. 고로 일단 자자. 우리 지금 물 찾는데? 이거 물 그래픽 왜 이래 이거? 물 그래픽 개꿀인데 이거? 아 미친. 이거 바닥 질감 표현 왜 이래 이거? 바닥 질감 표현이 너무 꾸시다. 나중에 바꿔야겠다. 이건 내일 바꿔볼게요. 쉐이어 바꿔야겠어. 약탈자 어디 갔니? 죽이려고 했는데. 없이. 여기 숨어 있는 거 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나중에 자동화를 할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아니지. 오늘 할 거지, 참. 자, 3, 4, 5, 6, 7. 열단을 뭐 심었으니까, 아니, 캤으니까, 다시 심어주는 게 도리죠?
아이템 들어오는 거 봐. 아, 이럴 때야말로 파워 장갑이 필요한 것인디. 도라에몽, 파워 장갑 좀 내놔봐. 오케이, 거의 다 깔았네요. 왜 여기? 이거 하나 왜 이렇게 됐어? 다이다. 씨앗은 전부 넣어 버리시고요. 안 먹었던 거 먹자. 냠. 냠냠. 냠. 자, 요 밀들은 전부 다빵 만들어 먹어야지. 63개. 요 밀은 넣어놓자. 해바라기 뭐야? 떠나. 자, 그러면 준비를 좀 해보실까? 자동화 농장을 위한 준비. 우리 집 바로 뒤에서 농장 일을 하라고. 뒤에서 여기다 하나 만들어야겠다.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여기 좀 움푹 파이긴 했는데, 근데. 어디 적당한 데가 없을까? 아니 뭐 적당한 데를 내가 만들면 되긴 하는데, 일단 뭐 여기로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다 뚫던지 해야지 뭐. 아니다, 잠깐만. 뒤가 아니라 앞이다 할까? 앞은 감각이긴 한데, 여기를 메꾸면 되긴 한데. 여기 옆에? 적어도 감자, 당근, 밀세 가지 할 거니까 세 곳이 필요해. 여기 뒤로 하자. 예, 네, 여기가 낫겠다. 우선 여기 평탄화. 평탄화 작업은 매우 매우 필수니까. 반까지. 딱 여기까지?
일단 이 나무 없애버려.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것도 없애. 좋아. 이거 없애고,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라라 하면 될것 같아. 아, 이거 언제 없어지냐? 요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몇개 설치해 두자. 설치해 두시고 젠장 모자라잖아. 흙이 모자르면은 흙을 파면 된다. 평탄화할 곳을 파면 좀 되겠다. 어디를 평탄할까? 어차피 저기를 좀 깎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 밤 되니까 자고 오자. 밤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것 같지? 갑시다. 저기요? 오케이. 아, 내가 지형을 좀 애매한 곳에 잡았네. 저 뒤에 약탈자 저 성이 성 때문에 저것 때 어이씨 양탈자 개 많아. 저거 없애면 없어질려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걸로 만들고 나중에 좀 털을 딴 데로 해야겠다. 아, 미친. 이래서 내 곡성 없는 답은 싫다니깐.
아, 이거 모자르겠는데? 빡! 이거 앞문으로 계속 오기 귀찮은데 뒷문도 만들까? 3 만들고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아, 미리 만들어 두자. 영공이 그다지 크게는 안할 거기 때문에 두 개까지만 하자. 일단은 두칸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동이가 여덟 칸까지 됐었지? 그냥 여섯 칸까지 하자.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섯. 아, 귀찮아. 임시계단. 나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 아, 역시. 오케이, 만들어두고. 여기를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빼버려. 자, 이제는 침대 갖고 오자, 저기에서. 응? 뭐야? 뭐야, 왜 때려? 모임! 아니,
모임! 에이, 집이 이게 뭐예요, 집이 이게. 아무것도 없어. 석탄이다. 아, 석탄이다? 지을 거임, 여기다. 여기다 인간 농장 지을 건데? 그래요? 아, 미치. 당장 그물 빼! 물을 빼? 침대 갖고 와야겠다.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밭 재배해주고, 당근 갖고 오고, 감자도 갖고 오고, 밀도 갖고 와줄 거임. 와, 개쓰레기네. 개쓰레기라니! 먹을 걱정이 없는데. 뭐야, 언제 왔어? 쓰레기 맞지?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시키네. 응용 버전이라고. 일좀 해라, 알쏭. 지금 일 일하고 좀 있는 거안 해. 보여? 집도 다안 줘놓고. 지금 일하는 거안 보이냐고? 아, 이거 아니, 침 놀고 먹으려고. 이거 침대 괜히 설치했어. 아씨, 진짜. 버섯 없나, 버섯? 구워야 되는데. 버섯 불러. 탱자탱자 놀 생각만 하고. 뭐야, 초록색 침대 뭐야, 이거? 그거 아래에 있는 거 건들지 마슈. 내 거니까. 내가 이거 NPC 마을에서 다 훔쳐온 거라고, 침대. 어쨌든지 NPC 마을에 아무것도 없더니만. NPC 마을에서 훔쳐오니까 약탈자로 변해서 너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한병. 오케이, 다 있다. 침대를 가져와. 걔네들도 살아가는 터전이 있을 텐데요. 응, 우리 집으로 오면 돼. 다 수고했나? 더 많을 텐데? 다 어딨어? 가져갔지? 나한 개밖에 없는데, 땅이 우리 집 앞에 떨어져 있었어, 한 개. 그거, 한 개당 다이아 한 개입니다. 뭐야? 뭐 가져간 거야?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 뭔 소리야! 상자 누가 여는 소리도 안 달라며? 났구만! 여기 침대. 침대 달라며? 응? 얌. 뭐야, 왜안 먹어져? 다른데 구해야 되는데 버섯하고 사막 쪽 가면 버섯 있던데. 버섯 키우세요. 뭐 하는 거임? 아니 버섯 불러. 그래, 사막 쪽 가면 있어. 잠 잡시다. 안잘 거면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안 자야겠다. 아니 빨리 자 자고. 밤에 일하기 싫어. 안 자야지. 가서 죽인다. 죽일 수 있겠어, 나를? 나를 진짜 죽일 수 있겠어? 죽일 다시 방법은 인생하지? 많지. 예. 죽일 방법은 잠깐만, 내, 많아. 뭐, 내활한 방에, 뚝배기 한 방에 아까 날라간 거, 어제 그거 못 봤나, 그거? 좀 맞아봤을 텐데. 이게 3짜린데, 이거? 딱히 주먹으로 안 해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지. 목맘? 아, 빨리 잡자고! 내 옆에서 상민이 중얼거린단 말이야.